그 밖에 이제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보세요. 이게 제가 교무실에서 실제로 목격을 한 일이에요. 아이가 요만한 그 컨닝페이퍼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그 감독 선생님한테 걸렸어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오셨는데 자제분이 이걸 보고 컨닝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걸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종이 쪽지를 아버님이 입으로 가져가신 거예요. 말하자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겠죠. 그래서 야 이거는 학부모 상담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과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 이시영 박사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독자인이 살아남는다. 그래서 제가 원서를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. 학부모 상담에 관련된 그랬더니 이런 책들이 미국에서 아마존.com에서 잘 팔리는 그런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거금, 이 원서라서 3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. 그 책 세 권을 수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방학 때 틈나는 대로 특히 이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몰아서 읽었습니다. 근데 여기 책 제목 중에 맨 오른쪽에 책 제목 좀 보세요. How to deal with parents, 학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? Who are angry, 화난 분, troubled, 어려움에 처한 분, afraid, 두려워하시는 분, 또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. Just plain crazy, 그냥 미친. 어떤가요? 이미 이 학부모님들, 이런 학부모님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들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세 권, 오늘 강의는 이 세 권의 내용을 제가 현실 속에서 아이들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괴담은 지금은 이미 그 학부모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모으면 이미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. 왜? 그건 뭐 너무나 많은 그런 괴담 수준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.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? 그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이처럼 여기서 제가 학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